뜨거운 뉴스를 다정하게 5분 브리핑합니다. 네, CBS 아침 뉴스를 맡고 있는 조태임. 저는 저녁 뉴스 맡고 있는 정다은 기자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세 가지 뉴스. 첫 번째, 기동복 입고 최루액 언급한 경찰. 두 번째, 북한 위성 발사 실패 인정. 세 번째,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르면 오늘 법적 대응. 첫 번째 뉴스부터 볼게요. 기동복 입고 캡사이신 언급한 경찰. 결국 민노총과 충돌. 네. 민주노총이 어제 야간 집회를 했는데요. 노동절에 분신 사망한 고 양해동 씨, 건설노조 간부였죠. 이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이랑 충돌을 했습니다. 조합원 4명이 연행됐고 4명이 다쳤습니다. 네. 어제 충돌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찰이 불법 행위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긴장감 속에서 어제 낮에 도심 에서 파업 결의 집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문제 없이 끝났어요. 일단 근데 야간 문화재에서 좀 일이 터진 거죠. 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네. 왜 그랬냐면 조합원 일부가 고 양해동 씨를 기리기 위해서 분향소를 좀 기습적으로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딱 막아선 거죠. 분향소 설치가 불법인가요? 일단 야간 문화재는 경찰에 신고된 집회였어요. 그리고 분향소는 위협 요소는 없는 시설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바로 불법으로 못 받고 이 강제 철거까지 단행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한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집회의 불법 요소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경찰의 방침이 변한 게 이번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네. 거죠. 그리고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직접 기동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른바 민주노총 집회 현장 대책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본인이 캡사이신 분사기 뭐 최루액 준비해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직접 경찰이 그걸 준비를 했고요. 그 최루액을. 네. 근데 이게 인체에 유해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살수차에 최루액 섞어서 뿌리는 그 경찰의 진압행위가 위헌이다라는 헌재 결정이 이미 나온 바가 있거든요. 네. 민주주의의 그 근간이잖아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이게 좀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후퇴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 캡사이신이 등장한 건 201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앞서 사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그 관련해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에 이제 머리를 다친 사고도 있었어요. 현 정부의 좀 노동 강경 대응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북한이 위성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네, 북한이 어제 오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군사정찰위성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이 뉴스 맥락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발사는 한 2년 동안 준비를 해온 건데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대내적 지도력은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발사 실패를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로 그냥 인식하게 때문이고 우리 정치적 책임을 부각하기보다는 지금 기술적 책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어제 그 발사 뒤 2시간 반 만에 신속히 실패 사실을 발표하고 실패 원인도 분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만 봐도 기술적 책임에 더 좀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 2인자가 분명히 6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5월 30일이라 이거 발사했거든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날짜에 하기 때문에 좀 다들 좀 당황하긴 네. 했는데 이를 두고서는 북한의 조급함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고 이를 두고는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을 앞둔 데다 6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 위성발사 성공을 시키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군사 성과를 강조한 한편 또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의 그 누리호 발사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맞아요. 자극을 줬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조급하게 했냐 이걸 보여주는 게 한 달 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봐도 서해 위성 발사장이 그냥 흙바닥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이 발사장이 완공이 된 거거든요. 정말 급하게 네, 했네요. 그만큼 빠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한대요? 북한 이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를 예고했는데 북한이 당초 통보한 날짜가 6월 11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발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정치적 뭐 신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2차 발사까지 실패한다면 아무래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대로 될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르며 오늘 법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면직 재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연히 부당함 호소하고 있고요.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뉴스 왜 중요하죠? 이게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면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남겨두고 서둘러서 면직 처리를 한 거죠. 무리하다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정부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면직이 됐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제 임시체제로 운영이 될 거잖아요. 지금 방통위 그 위원 몫을 보면요. 대통령 몫으로 2명, 그리고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대 1대 2죠. 그런데 이 위원장 면직하고 이제 정권에 맞는 인물로 채우게 되면은 여야 구도가 이제 여야 구도가 3대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추천받은 최민희 의원도 지금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통위 구도가 전반적으로 좀 여권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한 위원장이 일단 처분에 불복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내고 뭐 행정소송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차기 방통위원장이 관심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실 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이분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지내서 그때 당시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윤 대통령에게 언론 관련 대응을 하면서 좀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바로 임명을 할지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한 위원장 잔여 임기가 7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마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오늘 다정한 뉴스 5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